체크인했고요. 이제 출국 심사하러 들어가려고. 제가 이 시기에 한국 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.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갑니다. 와, 공항에 사람 진짜 많습니다. 잠깐 면세 좀 들렸어요. 부모님들이 와 이거 다른. 와, 공항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지금 와인도 샀고 라운지 가서 아침 먹고 쉬다가 보딩하려고 합니다. 이제 보딩하러 갑니다. 매번 한국 가기 전에는 마음이 엄청 설렙니다. 빨리 가고 싶어요. 갑니다. 이제 짐 찾아왔습니다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. 역시 저는 여름이랑 잘 맞습니다. 소금맛.
재밌는 점이 있어요. 시시코너 보면서 점심을 다 먹고 네,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. 저희가 내일 가족여행을 가거든요. 1박 2일. 네, 그래서 뭐 장 보러 검사견도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. 하루 파티 가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.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, 저희 부모님, 동생 재수씨, 그리고 조카들 두 명까지 해서 대가족이 총 출동해서 1박 2일 교회로 여행을 왔는데 다들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하튼 한국 여름밤 진짜 오랜만인데 너무 좋아요.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고 지금 날씨도 너무 마음에 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.
번 더. 천천히. 오! 잘 놀고 갑니다. 가로수길 왔습니다. 네, 여기서 쇼핑할 게 좀 있어서 쇼핑 좀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중앙회장 가서 곱창 전골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. 역시 서울이 최고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재밌고.
갑자기 이삭 토스트가 너무 땡겨서, 예, 오늘 아침은 이삭 토스트 먹으려고, 다행히 집 근처에 바로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지금 그거 사서, 예, 가고 있습니다. 이삭 토스트 먹는 거 진짜 10년 된 것 같은데? 10년 넘은 것 같은데? 갑자기 그게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, 진짜 오랜만이에요. 너무 맛있겠다. 아, 친구가 저랑 제 부모님 먹으라고 조선 호텔에서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보내줬습니다. 아, 너무 고맙네요. 이거는 친구가 제 김을 좋아하니까, 네, 엄청 유명한 김이래요. 이게 저 먹으라고 애들한테 가져왔더라고요. 진짜 제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치킨 사러 갑니다. 네.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서, 네, 치킨 사서 집에서 영화 보면서, 네, 먹으려고요. 이제 두 번만 자면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야 합니다. 역시 저는 여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느꼈는데, 추운 시드니에 있다가 지금 더운 한국으로 오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. 이제 치킨 시켰고요. 15분 정도 걸리신다고 하네요. 네, 통닭 나오면, 네, 집에 가서 영화 보면서 또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. 원래 야식을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, 네,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까 밤에 치킨 한번 먹어줘야죠. 저는 옛날 스타일 통닭을 좋아해서, 네, 지금 그거랑 맥주 한 캔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벌써 돌아갈 생각하면 싫어요. 아,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. 대박.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, 저는 이런 통닭 좋아합니다. 한국에 오면 이런 거 먹는 게 좋아요. 트렌디한 치킨보다는 약간 이런 옛날식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.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. 공항 왔어요. 저는 보딩하러 가고 있고요. 이번에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있었는데, 가족들과 다시 헤어지는 건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늘 너무 아쉽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씩씩하게 일 열심히 하고, 그리고 다시 가족들 보러, 또 친구들 보러 한국 와야죠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
다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